자, 그러면 그 오늘 네. 그부터 이시드 이시드 어, 이시드 예. 어, 이시스 백이 아니고 이시드 백. 그렇죠. 원래 이제 철자는 ISIDE 백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 글쎄요. 이시스라고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어, 인터넷 검색하면 이시스백으로도 이시스백으로도 그렇죠. 검색해도 이시스로 나오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게 어, 의문스러워요. 어떻게 해서 어, 이게 이시스백이 됐는지, 예, 이름이 됐는지. 자, 이제 어, 회사는 발렉스트라 회사 아세요? 네. 발렉스트라는 여러 아시는 모르겠지만 어, 이탈리아의 에르메스. 예. 하여튼 에르메스를 뭐 다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뭐 델버. 델버는 벨기에의 에르메스인가요? 네. 뭐 네. 어디에 네, 다 어, 각 나라마다 스페인의 에르메스는 그 잡으세요. 로에베. 예, 네, 로에베.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는데 어, 발렉스트라도 어, 네. 명품에 들어가죠. 명품이 들어가고 어, 역사도 또 오래됐고요. 네. 아주 예전부터 가죽 제품을 이제 많이 만들고 발렉스트라 하면은 딱 또 그 나름의 어떤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 가방도 그렇고 소품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혹시 보면은 지갑에 보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홈이 나 있는 것들이 좀 좀 있는 게 있으세요. 그게 이제 발렉스트라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적인 그런 그, 그, 저 모양이세요. 네. 포켓 모양을 V로 이렇게 홈을 판. 네, 뭐 발렉스트라는 이제 그렇 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발렉스트라의 제품들 특히 뭐 가방도 그렇고 어, 좀 굉장히 선을 좀 강조를 하고요. 예, 장식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확실히 이제 조금 이제 더 명품으로 갈수록 막 요란한 그런 장식들보다는 네, 가죽 있으면 가죽 본연의 거를 살리되 이제 좋은 가죽을 사용을 하고 예, 그다음에. 예, 한 가지 빼먹을 뻔했네. 발렉스트라에 보면 이 마감 방법이 좀 특이해요. 혹시 보면 이렇게 띠처럼 약간 검은 띠가 단면에 이렇게 조금 더 넘쳐가지고 발려지는 그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시면 그게 이제 발렉스트라에서 개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즐겨 쓰는 발렉스트라에서 먼저 썼던 것 같아요. 썼던 에치코트. 이제 페인팅이죠.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아마 혹시 그 오피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아,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이 뭐 이름만 들으시는 거랑 실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서 뭐 내세우는 어떤 그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뭐 품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 분명히 또 처음에 잘 몰랐지만 마음에 드시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발렉스트라가 딱 그런 스타일이세요. 뭐 이렇게 어, 공예한다고 해서 그 뭐 그렇게 많이 듣진 못했죠.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 많이 더군다나 중요한 게 매장이 없어요. 단독 매장이 거의 뭐 한두 군데 있던가 이럴 겁니다. 네, 그런 정도로 단독 매장은 없고 이제 어떤 편집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늘날 요즘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 고소영 씨라고 해야 되나요, 님이라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고소영님의, 고소영님이 뭐 들고 다니기도 했고요. 하여튼 좀, 얼마 최근에는 뷰티 인사이드인가에서 또 어떤 무슨 여배우가 그 발렉스트라의 이 백, 네. 이시드 백을 예, 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이제 수강생분이 이걸 이제 집에서 수업을, 숙제를 하시다가 어, 그 뷰티 인사이드를 보면서 수업을 하신다고 깜짝 놀라셨다고 저한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요거 완성된 거는 한번 보셨죠? 그 네, 사진으로. 네, 사진으로. 네. 근데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어. 사이즈가 세 가지 된 거 되더라고요. 네네. 아주 조그만한 거, 요거보다. 네, 거의 조그만한 거. 그 다음에. 아, 이게 제일 작은 게 아니에요? 네, 얘가 거의 미디움인 것 같아요. 아, 네, 미디움. 더 작은 게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거. 참고로 제 생각에는 이 중간 사이즈를 제일 이 브랜드나 여기서 좀 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이제 두고 더 작은 거와 더 큰 거를 조금 만드는 그런 거에서 사이즈들 보면은 중간 사이즈들이 대부분 또 다 예뻐요.
미디움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아무래도 제일 완성도 있는 비율을 얘를 이제 딱 기반을 두고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렇게 작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네, 이것까지 눌림 달려있고, 네. 그리고 되게 좀 단순해요. 네. 뒤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걸 갖고 좀 뜯어볼 거예요. 단순한 이제 뭐, 미적인 거는 당연히 뭐, 기본 바탕이 되어 있고, 미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예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 가방을 좀, 좀 분석을 해서요. 이후에 왜 이제 분석을 하냐면, 지금 이 가방이 이제 U 패턴이라고 하는 가방이세요. U 패턴, 패턴을 가지면요. 네, U 패턴. 패턴, U 패턴이라는 이유는 옆판 모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마치 아래는 둥글고, 위쪽 부분이 절개가 되어 있는. 예, 딱, 그렇게. 네. 그래서, 이 패턴의 옆모양을 보니까, 영문자 U자 비슷하다 해서, 이제 U패턴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U패턴은, 좀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가미하기에, 좀 많은 부분을 좀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이세요. 일단, 옆부분 모양이 어떤지도 좀 손을 볼 수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앞부분도 또 손을 볼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옆과 앞을 사실은 이제 밑부분은 그래 손볼 법 없죠. 밑부분에 손볼 법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옆하고 앞이 이제 주로 저희가 이제 손을 만약에 디자인을 가미하는데 이 U 패턴의 가방들이 옆도 손을 좀 볼 수가 있고 앞도 손을 볼 수가 있어서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가방이세요. 뭐 저희 이전에 했던 티백은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각도를 바꾸고 뭐 폭을 줄이고 이제 그 정도밖에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인들을 전부 다 이제 손을 봐줄 수 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훨씬 디자인의 자기들 요소를 좀 반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또 그러고 보니까 따지고 보면 많은 가방들이 우리가 보는 가방들이 보면 같은 형제의 패턴들을 형제죠. 그러니까 같은 U 패턴을 쓰고 있다고 보셔도 되세요. 전부 U 패턴이세요. 패턴으로 따지면 U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U. U세요. 네, 옆판이 기준이 돼서 위쪽이 절개가 되기.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이 U 패턴을 하시고 나시면, 그 또 이 형제 패턴들은 계산법도 비슷하고요. 또 제작 방법도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쓰는 보강제가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옆과 이렇게 나눠지면서 앞부분에 덮개들이 이렇게 씌워주는 대부분이 이런 구조거든요. 지금 다 그 구조세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하나를 알고 나면은 그거로 해서 응용을 하든지 변형을 하든지 해서 비슷비슷한 거라는데 거의 동일하게 형제처럼 예, 작업을 뒷부분에 제작을 하시는데도 비슷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좀 패턴별로 가방을 분석하고 제작하기를 좀 많이 권해드려요. 그래서 몇 가지 패턴을 좀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개를 갖고 이제 계속 이렇게 좀 가지를 쳐나가기가 쉬우시죠. 오늘 이제 예, 볼 것은 이제 시드백 예, 이거고 지금 할 거는 이제 이게 이제 U 패턴이니까 U 패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패턴 한번 떠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패턴을 다 뜨고 나중에 다시 이 쌀파라고 하는 그냥 보강제를 갖고 가조립을 그냥 한 거예요. 크게 뭐 많이 스티칭을 한 건 아니고 본딩으로만 붙인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프로토타입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확인하면서 모양은 이렇게 된다 하면서 그게 이 3차원이 어떻게 그럼 2차원으로 되는지를 하나씩 한번 볼게요.